2022년 2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방식으로 연결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담대하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짧은 비유,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비해서 짧은 요약본처럼 보입니다. 흔히 이것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점에서 제자들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요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의 요한 공동체가 그랬듯이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죠. 이건 제자들 또한 요한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제자들의 자기 정체성이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죠.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아버지여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아람어 아빠가 표현하는 친밀한 아빠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돌봄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기도를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기도의 첫 부분에서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 기도는 시작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할 대상을 향하여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기도이며 전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혼탁한 세상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디를 가도 분열이 일어나며 서로가 진리를 주장하며 싸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그런 소망을 갈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지상에서 완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날마다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 같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갖게 하며 세상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간구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기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제자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주의 기도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5절, 8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의 주인은 당연히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에게는 손님에게 먹일 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자신의 벗에게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자에게 먹일 빵이 없다. 그러니 빵을 좀 구워줄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그 벗은 당연한 거 아니냐. 설마 내가 너에게 아니 이 늦은 밤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문도 닫혀 있고 우리 가족들도 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내가 친구로서가 아니라 너의 그 간청함 때문에 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기도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며 든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세기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음식은 오늘날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위한 손님을 위한 환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에 낯선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 밤에 잠잘 데가 없고 밤을 굶는 것은 그 동네의 수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환대 문화는 거의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방문객이 언제 어디서 오는지와 상관없이 환대해야만 했고 또한 섬김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 집주인은 굉장히 난처한 겁니다. 자신의 집에 손님이 와서 환대를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자신의 벗에게 늦은 밤 떡 세 덩이를 요구하러 갑니다. 늦은 밤이기에 그 벗의 가족들도 다 잘 수도 있었음에도 그는 무작정 그 집에가 떡 세 덩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벗은 자신에게 늦게 찾아와 부탁하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여서가 아니라 간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기에 떡을 준다고요? 간곡하게 부탁하기에 그렇게 그 떡 세 덩이에 응답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8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바로 대담함과 뻔뻔함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대담함과 뻔뻔함이 있으려면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린아이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배고파, 이거 사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좀 도와줘. 종합해보자면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관계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에 나아감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하고 심지어 뻔뻔스럽기까지 한 그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은 말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족함을 들고 나가는 것은 결코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의지하고자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담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기도의 반응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뒤에 나오는 성경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때로는 뻔뻔스럽게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인지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나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아버지의 방, 아버지의 물건을 자유롭게 만지며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었던 어린 시절을 통해 더 큰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이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추억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과 사랑을 이해할 때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억이 올바르게 성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십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는 생선을 주시는 분이시고 알을 달라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선물,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리고 때로는 뻔뻔스럽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영적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된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그리고 때로는 뻔뻔스럽게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가 됨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의 세상과 사회와 도시와 가정 가운데 뻗쳐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임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비록 부족하지만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이 가사 한 번만 더 찬양할 때는 옆 사람 좀 바라봐 주시고,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은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작은 떡과 물고기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신 스스로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 이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요. 주가 가정 속에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